어제 간만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던 코스피,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는데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어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뉴욕 증시와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나름 코스피가 함께 반응을 해줬습니다. 장, 중, 내내 지속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오랜만에 2600선 다시 한번 탈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면서 드디어 6만 전자 복귀를 본격적으로 해줬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약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외인 쪽에서 코스피에서는 추가 매수 흐름이 들어왔고요. 무엇보다 기관 쪽의 매수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게 들어왔습니다. 반도체와 금융주들 추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약간은 조용했습니다. 반도체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6만 전자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 추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여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방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를 덜어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앞서 함께 확인했던 금융주들 그리고 방산주로 많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동 확전이라든가 대북 긴장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들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른 순매수 상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또 쉽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만 놓고 봤을 때는 금융주 위주로 대거 사들인 모습 확인이 가능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날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매수해 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장중에 터치했던 종목들과 그 이슈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지속적인 금리 인하 호재라든가 K-밸류업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고 있는 금융주 그 안에서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어제 2%대 상승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로 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이슈 외에도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4분기 연말이 될수록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게 우리 증시 안에서도 고배당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금융주들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매력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금융주들 좋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어제는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장중에 52주 신고가 터치했습니다. 82만 원 선까지 우뚝 올라선 채 장중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어제로 이제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됐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17일에 발표 예정입니다만 어제 속보로 전해진 소식들 저희 시간의 이슈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이슈와 섹터 단의 흐름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다시 반도체의 봄이 오는 걸까요? 어제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 시장 안에서 여러 개 포착이 됐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1년치를 이미 다 판매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함과 동시에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도 국내 증권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만과 이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TSMC 기업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 이번 한 주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반도체 안에서도 가장 큰 폭의 오름을 보였던 건 서울 반도체였습니다. 18% 가까이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 독일과 함께 진행하고 있었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개별주의 소식으로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외 반도체 안에서 긍정적이었던 건 유리 기판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필옵틱스도 16% 가까이 올랐고 HP 테크놀로지도 1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이 AI 반도체 붐이 올수록 유리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 기판 관련주들이 AI 반도체 안에서도 유독 강한 상승을 보였던 어제다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론 관련주들도 급격한 가격 상승을 함께 보였는데 지속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헤즈볼라라든가 또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드론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달 23일에서 25일까지 드론 관련된 모빌리티 박람회도 개최가 됩니다. 해당 기대감까지 주가가 모두 반영을 하는 것일지 오늘도 변동성이 나올지 함께 점검을
경험을 해보시죠.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출판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 가서 함께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던 이 한강 관련주들 어제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세 종목이나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다만 출판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인쇄소의 주문이 급증하면서 재지 관련주까지도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한국재지 어제 29.93% 오른 채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이 한강 테마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력이 있을지 업계 안에서도 의견은 분분 합니다만 어제 시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의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하기 전 이슈들도 함께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국내 증시 마감하고 나서 시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 종목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머티리얼즈와 FST가 상한가 그리고 윙이푸드가 하한가인데요. 일단 각자 개별 소식과 공시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성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재산 배정의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상한가 그리고 FST 같은 경우도 핵심 소재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장 개장 직후의 변동성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현재 나스닥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당 일자가 연기됐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실망 매물이 크게 나왔습니다. 하한가 직행했던 만큼 이 종목 또한 오늘 변동성 주의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어제 고려 아연이 장 막판에 가격을 그대로 토해냈던 가장 큰 이유, 이게 되겠습니다. 1차전에서는 결국 MBK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목표했던 지분 확보가 7%대였는데 최종적으로 5.34%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아직 과반수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현재 분위기가 MBK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승기 자체가 MBK 쪽으로 기울여지면서 어제 고려아연 장중에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가 다시 전일 대비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의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놓았던 갤럭시 Z 폴드 6가 나름 좀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부진한 판매량이 나오고 있자 갤럭시 Z 폴드 SE 버전이 이달 25일에 출시되는데 증권가에서는 이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치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작 출시와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변동성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 그 기대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쪽에 조금 시선을 돌려볼까요? 해리스의 블랙 표심이라는 내용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죠. 지금 뭐 경합주 안에서는 나름 박빙이다라는 언론 조사도 있지만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이 폴리마켓의 이 투표율을 보시면 트럼프와 해리스의 투표율이 10%나 넘게 차이가 납니다. 폴리마켓은 직접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 투표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돈을 걸고 투표하는 투표판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10%나 뒤쳐져 있다는 것은 이 수치가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스는 최근에 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오바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오바마가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성을 대통령으로 두는 게 거부감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이런 발언이 오히려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했고요. 오바마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보통 흑인들이나 히스패닉계들로부터 많은 지지율을 받아왔었는데 현재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후보 중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대선이었던 바이든 때를 확인을 해보면 흑인 유권자들은 바이든의 90%의 지지율을 보냈는데 현재 해리스는 78%밖에 안 되는 게 확인이 되면서 해리스가 이 흑인들의 마음을 다시금 사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공약을 공개를 했는데요. 바로 흑인들을 위해서 2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100만 건 해주겠다라는 제공안과 함께 이 마리화나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흑인들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내장에서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관련주들 바로 마리화나가 될 것 같은데
같은데요. 이미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왔었는데 오늘 이러한 정책이 다시금 정리가 되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장중에 다시금 신고가 랠리를 썼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 훈풍을 이어갈지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이델리 TV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